또 다른 기술자를 찾아온 곳,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 멀리 보이는 기술자들 사이 커다란 관들이 여기저기 누워있는데 대체 뭐하는 곳인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 관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네. 뭐하고 계셨어요? 아, 저희는 상수관망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기업인데요. 네네. 지금 노후관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후관을요? 네네. 상수관의 적절한 유지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이 부식됨에 따라 각종 이물질이 발생하고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물까지 오염돼 버리고 마는데, 이런 그 상수관의 관리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꼭 필요한 거요? 네. 상수관의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이것. 성인 몸집만한 크기의 장비. 이게 대체 뭐길래 이리도 힘들게 들고 온 건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요? 네. 카메라처럼 안 생겼는데요? 카메라 맞습니다. 맞아요? 네. 크기도 크고 무겁기도 무거워 이동부터 설치까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닌 기술자의 카메라. 지금 흐르는 관 내부를 촬영하는 장비고요. 긴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략 한 30m 정도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관 내부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내시 진단 장비입니다. 아하, 긴 케이블 형태의 카메라를 관 속에 넣어 사람 대신 관의 내부를 투시해주는 장비라는데,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관 내부에 벗겨진 코팅에서 스케일이 자라서 보이는 거라든지 진흙이 뻘층처럼 이제 두껍게 쌓인다든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진단을 위해 녹화된 영상을 사무실로 가져와 반복해 돌려보는 기술자. 잠깐만, 그쪽에서 약간만 뒤로 리와인드 해보자. 네. 정지. 보고 또 보고 혹여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세라 뚫어지도록 영상을 판독하는데, 한두 번 봐서는 안 보일 부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이상되는 부분이 더 발견될 수도 있고, 그 미확인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추후에 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시 진단 시 발생하는 비효율 문제를 해결해 줄 기술이 있다는데, 저희 AI 솔루션은 이제 영상을 AI로 인식을 해서 이물질, 스케일이 낀 부분을 검출하고요. 작업자분들이 더 빠르게 영상을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촬영한 영상을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시키자 스케일만 정확하게 검출해내는 AI. 검출된 스케일의 크기와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 스케일의 윤곽선을 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객체들을 각각 별개로 좀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방법인 박스 형태로 객체를 인식시켜 적용하면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인식해 판별에 어려움을 준단다. 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외곽선을 따서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다양한 색의 숫자와 점은 뭔지? 이 빨간색 점은 이제 상수관의 끝부분, 그러니까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그 소실점을 AI로 찾아서 각 스케일 검출된 거에 파란색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소실점으로부터 거리를 녹색 숫자로 표시를 했고요. 실제 스케일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평행하는 직선을 멀리 연장시켜 만나는 곳을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이때 직선 사이의 간격은 모두 같다는 원리를 이용. 소실점과 객체의 거리를 계산해 스케일의 크기를 추측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은 것은 또 있다고. 바로 상수관 보수의 근거 자료가 되어주는 보고서 작성. 보통 30분 영상 기준으로 대략 9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역시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에서 검출된 스케일 이미지를 캡처해 결과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해준다고. 36년간 수자원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노하우를 AI 기술과 접목하여 상수도 누수율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